너무 더워. 언니 얼른 와. 아이스가 필요해. 지하 주차장 너무 덥다 진짜. 왜 지하는 시원하지 않나요? 잘 가. 안녕. 안녕. 잘 가. 아니 원래 지하는 시원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더운 거야? 빨리 창문 열고 시원하게 달리고 싶네요. 오늘 이케아 가거든요? 이케아에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엄마 심부름도 있고 사야 될 것들이 몇 개 있어요. 후다닥! 나왔습니다. 후다닥! 또 오랜만에 이케아 밥 먹겠네. 아, 이제 바다 보고 싶다. 아이고 배고파. 안녕. 아, 내일 파견가고 집이 많다. 오예, 뭐가 아메야? 이거. 언니는 뭐야? 민초. 민초? 미쳤다, 민초. 민초 좋아하면 민초 해줄 걸 그랬나? 네. 함부로 물어볼 수 없는 거 알지? 민초는 워낙에 호불호가 쩔어서. 철철했으면. 아니, 난 너 다이어트하고 막 그러니까 식단한다고 봐가지고. 맞아. 아, 괜찮아. 맛있겠다. 피자랑 닭발이. 피자는 처음인데 맛있을 것 같아. 이거는 뭐 마레모에 너무 맛있지. 너무 귀여운 거 아니냐고. 왜? 너무 귀엽다고. 아니 그냥 나는 너 이렇게 촬영한 걸 많이 못 봤잖아. 요새 이렇게 같이 다닐 일이 많이 없었으니까. 근데 실제로 보니까 너무 귀여운 거 같아서. 맛있어. 응. 피자 괜찮나? 별로구나. 밀가루 맛이 많이 나. 야식들이. 이거 진짜 드레싱 없는 샐러드구나. 너무 좋아. 올려 올려. 올리브 너무 좋아. 나도 올리브 모르겠어. 나 너 만나고 더 좋아하게 된 것 같아. 아 진짜? 괜찮아? 너 입에 맞아? 같이 먹으니까. 귀여워. 맛있어 맛있어. 맛있지? 약간 매콤하고 내가 좋아하는 치킨 맛. 여기 치킨 맛있지? 피자는 다 못 먹겠다. 어, 그치. 약간 매콤한 맛이 많이 나지 않아? 맛있는데 500원인데 엄청 맛있더라고. 진짜 좋아하는데. 짱맛. 진짜 맛있다. 제가 이케아에서 사온 제품들 보여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찹스틱. 젓가락 사왔어요. 요즘에 나무에 되게 빠져가지고 나무숟가락, 나무포크, 나무로 된 젓가락 이런 거에 굉장히 빠졌어요. 근데 얘는 나무는 아니거든요? 뭘로 만들어진 거지? 어 그래요. 나무에 빠졌는데 그 나무에 빠진 이유가 자꾸 뭘 먹을 때 소리가 나는 게 싫어가지고 나무 제품에 빠진 거거든요. 나무 제품은 소리가 안 나잖아요. 이렇게 부딪히는 막 이런 소리가 잘 안 나잖아요. 그거 있죠. 그 쇠 숟가락이랑 그 밥그릇이랑 막 부딪힐 때 나는 그런 소리들 있잖아요. 요즘에 그런 소리들이 자꾸 거슬려가지고 숟가락도 나무로 바꾸고 젓가락도 이렇게 소리 안 나는 제품으로 바꾸려고 가지고 왔거든요. 뜯어봅시다. 제가 이걸 거기서 들어봤는데 정말 가볍더라고요. 와. 뭐야. 됐다. 아, 진짜. 정말 너무 지저분하게 뜯었네. 됐다. 이렇게 생겼어요. 굉장히 심플하고 이쁘죠? 그래서 이게 엄청 가벼워. 어, 약간 초밥집에서 보일 것만 같은 그런 젓가락이네? 이렇게. 저 한때 학창시절에 저 양손잡이가 되고 싶은 거예요. 멋있어서 양손잡이들이. 그래서 항상 밥 먹을 때 왼손으로 먹는 거 연습했었는데 오랜만에 하니까 잘 안 되네요. 그때는 왼손으로 계속 먹어가지고 잘 먹었었거든요. 어, 좀 하죠? 좋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후라이팬. 여러분 후라이팬 여기 벗겨진 거 절대 쓰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제가 후라이팬 쓰는데 제가 쓰고 있던 후라이팬이 여기 코팅이 많이 벗겨져가지고
사실 얘는 제가 사려던 그 목록에 있던 애는 아니었는데 약간 충동 구매했어요. 어쩔 수 없어. 그런데 가면 꼭 이렇게 하나씩 충동 구매하게 되는 것 같아요. 충동 구매치고는 좀 비싼 제품을 충동 구매하긴 했지만 뭐 이러려고 돈 버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자기 위안을 해봅니다. 일단 요 정도 크기. 요 정도. 딱 적당한 사이즈죠? 요런 거 하나쯤 있어야지. 다음은 테이블 매트. 제가 테이블 매트 샀어요. 제 식탁이 하얀색이거든요. 그랬더니 뭐 빨간 음식 먹을 때마다 너무 불안하고 오염될까봐 이염될까봐 테이블 매트를 샀습니다. 두 개 샀어요. 친구 놀러 왔을 때 같이 깔아주려고 이렇게. 테이블 매트도 색깔 진짜 많이 고민했는데 그냥 튀지 않는 게 전 좋아가지고 그냥 무난하게 이걸로 했습니다. 또 너무 어두운 색깔 사버리면 흰 테이블이라 너무 튈 것 같아서 좀 밝은 색깔로 했어. 얘는 그냥 빨 수 있는 제품이어가지고 세탁기에도 넣으면 안 되네. 손 빨라 해야 되네. 하지만 저는 그냥 세탁기에 돌립니다. 요거! 요게 가장 큰 거였는데 의자예요, 의자. 얘가 제가 이미 저희 집에 있는 의자거든요. 이게 저희 집에 몇 개 있지? 3개 있어요. 3개가 있는데 까만색이에요. 근데 흰색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하나는 흰색으로 샀습니다. 얘를 조립하면 어떻게 되냐면 보이시나요? 요 까만 의자. 얘가 됩니다. 짠! 조립을 하면은 요 의자가 돼요. 이거 진짜 편해요. 간편하고. 딱 해서 앉으면은 아주 편합니다. 제가 얘도 얼른 조립 잘 해볼게요. 이렇게 저의 이케아 하울 끝! 제가 어제 이케아에서 엄마 드릴 것들을 좀 샀거든요? 거의 다 비닐백이긴 한데 얘도 비닐백 작은 거. 아 이거는 그거다. 옷걸이 행거. 이거 옷걸이 행건데 진짜 편하거든요? 이렇게 문고리, 아 옷걸이 행거래. 이거 문고리 행거예요. 문고리에 달아가지고 이렇게 옷들을 쫙쫙 거는 거거든요. 얘를 문고리에 달아서 여기다가 걸고 싶은 거 뭐 옷이든 모자든 여기다 걸면 되는 건데 제가 이거를 써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저희 집엔 이미 이게 몇 개야? 세 개인가? 하나, 둘, 네, 세 개나 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엄마도 한번 써보라고 해서 하나 사봤거든요. 마음에 들면 더 사주려고. 이거 하나 샀고 그럼 이게 비닐백인가 보다. 네. 이거는 비닐백 큰 거. 얘도 비닐백. 얘는 진짜 큰 거. 얘가 제일 큰 거, 얘가 그 다음. 제가 두 개를 샀고 엄마 비닐백 많이 써서 이게 제일 작은 비닐백. 띵띵띵 사고 이건 집게예요. 밀봉 집게. 이것도 써봤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엄마도 같이 썼었는데 또 사줬어요. 부족할까봐. 이거는 큰 거. 얘도 큰 건데 여기 뒤에는 조그만한 애들이 들어있거든요? 쪼꼬미들. 이 쪼꼬미들도 저도 되게 잘 쓰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사가지고 택배를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체국에 가려고 해요. 이것들 말고도 제가 쌀을 샀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저희 집에 있는 쌀도 조금 포장을 했고 차곡차곡 담아봤거든요? 지금 우체국 가서 보내면 됩니다. 제가 이 쌀을 코로나가 한창 심할 때 샀어요. 한때 우리나라 코로나가 막 일일 확진자 수가 900명, 1000명 넘어갈 때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아, 나 집에만 있어야겠다. 나 나가지 말고 배달음식도 시켜먹지 말고 집에서 내가 밥만 해먹어야지.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집에 갇히게 된다면 반찬 없어도 밥만이라도 먹어도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 그래 쌀을 사야겠다. 나는 한국인인데 쌀이 없으면 안 되지. 쌀을 그때 엄청 큰 한 포대를 사놨단 말이에요. 집에 무서워가지고. 너무 큰 걸 샀고 사실 제가 쌀을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아요. 제 영상 많이 보신 대로 알겠지만 제가 완전 빵순이에 샐러드 좋아해가지고 가끔 파스타 만들어 먹지. 밥은 진짜 일주일에 한 번? 정말 집에서 해먹을 때 많이 해먹어야 두세 번이고 잘 안 해먹어가지고 쌀이 준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에 있다가는 쌀들 진짜 맛있는 쌀인데 다 버리게 될 것 같아가지고 엄마 주려고 챙겨서 나왔습니다.